전 늘 관찰을 했어요. 특히 직장인에게 유독 음주와 흡연율이 높았죠. 사실 저도 과거에 흡연을 했었어요. 음주 빈도도 높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말이 되면 술과 흡연의 욕구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월요일 오전부터는 꽉 짜여진 부서회의나 전주 실적과 금주 계획에 대한 보고, 또 다른 회의의 소집, 이런저런 출장으로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이상하게도 흡연의 욕구는 급상승했었어요. 물론 오래전에 담배는 끊었습니다. 술도 즐기는 정도고요. 왜냐하면 술과 흡연에 대한 욕구는 이제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그대로 온몸에 주입되더라고요. 게다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가지는 술자리와 흡연으로 2차 흡수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직장인에게 스트레스는 좋지 않은 것들을 고개를 들어서 깔때기를 대고 온몸으로 주입받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요즘 시대는 흡연율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직장에서는 여전히 피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음주는 그다지 줄지도 않았고요. 예전에 채석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동료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무척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신장에 결석이 한번 생겨나면 수술을 해도 자주 재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주기적으로 경과를 냈었어요. 그것이 만성화되었고요. 잘 관리되지 않으면 다양한 부작용으로 몸은 더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픈 이야기지만요. 그도 재발을 했었어요. 계속 신장에서 결석이 나왔던 것이죠. 물론 경과는 좋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채석장이라는 별명은 그런 사항을 단지 심각하고 애처롭게 보지 않겠다는 친한 동료들이 역설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도 1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경험한 그리 특별하지 않은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물론 요즘 문화는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급격한 변화들과 MZ 젊은 세대들의 물결이나 곳곳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직장이 존재한다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직장에서 스트레스는 숙명과 같고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소화할 것인지는 각자 자신의 몫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앞에서 말했듯이요, 마치 고개를 들고 깔때기를 대고 다 마셔버리는 것처럼 꼭 그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리 보전을 위해서, 상사와 조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매주 평가받는 실적을 위해서 늘 고군분투할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는 무조건 제거되어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으면 모두 온몸으로 가게 됩니다. 채석장이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몸이 그렇게 상하면 몸은 크게 한번 꺾여 버립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건가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몸에 대해서는요, 절대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그 깔때기와 술과 담배, 스트레스, 그리고 채석장은 모두 던져버리고서요, 그렇게 두 발로 서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자유를 말입니다. 그 길에 저는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